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제약 기업과 전기차 소재 기업을 인수한 롯데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투자 아이디어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두 번째 주제로 미국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롯데그룹의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제 제목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나갔는데, 이게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까지만 일진 머티리얼즈고, 내일부터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제 롯데그룹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됐고, 그러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일부터 이제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그렇게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롯데 정밀하게 사모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된 형태, 일대주자, 이렇게 실질적인 일대주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롯데 그룹이 이 전기차 소재의 핵심인 동박 관련해서는 상장사가 두 개가 있고 이제 비상장사가 한 개가 있습니다. SK 넥실리스가 있는데, 상장사 두 개, 이렇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롯데 그룹의 변신이 제가 볼 때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변신에 성공한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포스코 스스로도 지금 철강에서 에너지, 신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에코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또 퍼포먼스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롯데그룹의 변신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롯데 지주라든지 뭐 롯데 정밀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낮은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조금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낮았는데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롯데 지주 산하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즉 일진 머티리얼스가 포함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동박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합쳐버리면은 전 세계 1등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롯데 그룹이 이제 동박을 다 상장사 다 들고 가면서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 내일부터 이름이 좀 바뀌면은 많이 부각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존에는 화학사업부가 뭐 실적을 많이 견인했습니다. 원래 롯데 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음식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 두 개가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쪽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롯데그룹의 이제 회장님 신동민 회장님 예를 들면 주장했던 그런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기차 소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됐다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사업부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인수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전기차 소재 쪽을 어떻게 강화했냐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한 3년 전에 이미 좀 간접적으로 일대주주가 됐습니다. 롯데 정밀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하나 있던 축, 즉 일진 머티리얼스를 보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롯데 그룹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샀는데, 내일 이름이 바뀌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바뀌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이 동박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 그 다음에 동박이거든요. 동박이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SK 그룹에 있고, 두 개는 이제 롯데 그룹 안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동박을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5조짜리를 7조 원까지 푸른색입니다. 밑에 푸른색이 동박이거든요. 그래서 동박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쪽도 뭐 양극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쪽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이 기회를 볼 것 같아요. 뭐 M&A를 한다든지 배터리 쪽에서 미국 공장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 동박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진 머티리얼 즉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한국하고 말레이시아의 공장이 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냐? 말레이시아가 전력비가 싸거든요. 말레이시아 이미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롯데 그룹에. 그래서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스웨덴과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조 정도를 투자해서 전기차 소재를 다 키우겠다. 근데 동박을 중심으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어야 돼요. 지어야 이게 여러 가지 협상력에서 높기 때문에 동박을 가지고 많이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7천억이지 않습니까? 7천억에서 지금 이제 1조 6천억까지 빠른 속도로 투자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이제 일진 그룹에 있다가 이제 롯데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롯데 그룹은 정말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점이 롯데 지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학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실적이 지금 이제 화학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제품 가격들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보면 롯데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롯데 정밀학입니다. 롯데 정밀학도 우리가 보면 말이 정밀학인데 이게 뭐냐면 롯데 정밀학이 지금 이제 돈 되는 부분만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셀룰로스를 증설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셀룰로스가 식물의 세포백입니다. 즉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와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페인트 첨가제,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콘크리트 첨가제를 들어가면서 물성을 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먹는 캡슐, 의약용, 그다음에 이런 식음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첫째, 전기차하고 바이오 쪽에 큰 성장의 축을 잡았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변화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롯데그룹이 그룹의 역량을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동박 중심으로 집중을 시키면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행보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혜경 교수님. 자, 백악관이 이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작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가 이제 된 거는 각 부처죠. 이제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뭐 상무부 이런 부서에서 그 관련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그다음에 어떠한 기술들로 어떠한 것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로 국내에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합성의약품이죠. 저분자화합물에 대한 원료의약품 API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미국 내에서 25%를 생산하는데 5년 안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문구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5년 안에 이 25%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는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뭐 한국, 일본 이런 데 많이 이제 생산이 가 있었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한 게 많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국에서 미국 내에서 25%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이 만약에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동안 생산했던 물량까지 좀 더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롯데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사례로 이제 그러면 롯데 관련한 얘기를 해 보자면 롯데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BMS 뉴욕시에 있는 그 시라큐스 그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약 2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벌써 이 계약이 2,800억 원 되는 그 물량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좀 이 정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물질에 대한 배양이나 아니면은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할 계획을 롯데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클러스터로 유명한 곳이죠.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에서도
위탁 개발까지 하는 디벨롭먼트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라큐스 외에도 북미의 거점으로 또 생산을 할 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30억 달러 약 3.7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36만 리터 정도의 이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언론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36만 리터 어려운데 이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까지 합한 게 약 한 60만 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국내에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세포 치료제나 아니면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해서 농업이나 에너지로 해서 다 활용이 되는 이런 바이오 기술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발표가 된 가운데 자 일단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